근력이고 뭐 자시고 그걸 떠나서 옷은 왜 입고 있어요? 왜 그래야 돼, 잠깐만. 아, 그래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아, 아니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 나 깜빡했네 그러니까. 나 누구지 몰라봤잖아. 그리고 이제 지가 손을 올리잖아.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지? 입고 나와야지. 지가 택이요. 자기가 준비했어. 게임을 준비했어. 완전히 누군가를 벗긴다. 팔색 게임으로. 누가 벗길지도 사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 입에서 한 거야? 저도 걱정을 했는데 지난 그 얼마 전 방송을 보고 아 이게 도동 형님이 벗겨주시니까 좀 보기가 낫구나. 좋아. 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모니터를 하다가 네. 옷을 딱 벗는데 야 화를 하더라고. 야! 맨날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아, 저 근데 너무 야외 너무 벗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역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사람의 인체다. 절실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훈련 어떤 훈련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훈련할 방법은 펠프스 트레이닝법이라고. 펠퍼스 운동법. 네. 미국의 그 유명한 수영 네, 용어. 네, 맞습니다. 펠퍼스가 이런 훈련을 했다고요? 네, 합니다. 불러주시면 이렇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이렇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어깨 강화와 복근 운동을 같이 동시에 해주시는 거예요. 우와. 받고 올려주시고 받고 이걸 멘트링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능력대로 20개를 할 수 있으면 20개를 하고 자기 근육이 좀 힘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맥시멈 올려놓고 이제 못하겠다 싶으면 내려놓고. 우리 저 유리 씨가 한번 저요? 한번 해봐요 그냥. 너무 바로 너무. 에이, 그래도 유리 다음에 재훈이니까 초반에 좋은 몸들 다 나가고. 여기서 이제 운동해 주실 때 포인트가 공을 바꿔서 다리를 차게 되면은 다리를 올려야 되니까 어쩌다 쭉 올려야 되니까 여기 복근힘 어쩌다 쭉 올려야 되니까 여기 복근힘으로. 복근힘을 사용함과 동시에 몸이 흔들리지 않게 등을 주머니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깨로 어깨 근육. 알겠어. 저한테 던져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던질 때 복근 힘이 많이 들어가겠네.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완전. 공을 올려줄 때 끊어서 가지 말고 한 번에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완전 어렵다. 이건 뭐야? 마룡이야! 이건 뭐야? 800명 유부녀들 소리 질러! 부담되지 못하겠다. 아니야. 이 운동을 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몇 개 볼 때 특거리부터. 레디. 자 카메라 앵글 왼쪽으로 살짝 미소로 살찌면서 자 올라갑니다. 진짜 어머니. 네, 됐어요. 진짜 어머니. 뒤로다 뒷근육 갑니다. 뒷근육 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뒤로 어머니 바라보세요. 아 올라가면서 뒤로 어머니 바라보세요. 아 근데 정말 지금 10번 케이스가 좋은 게 벗고 있으니까 근육이 어디가 쓰여지는지가 다 확인이 가능해요. 힘 줘봐요. 아 좋아. 아 자 여기 여기가 힘들게 다 보여. 상복부 그리고 이제 중간 그리고 하복부인데 지금 이 운동 복근은 이제 하복부 운동을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빨간색 칠해놓으면 과학실에 있어도 될 것 같아. KBS